뭐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 들어보시죠. 관리의 삼성. 관리를 잘한다. 관리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일단은 재무, 어? 경리, 예, 돈 만지는데 그런 부서들 갖다 관리 부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. 응? 관리 부서의 뜻을 좀 더 넓혀보면은 비단 재무뿐만 아니라 스태프 부서들, 어? 예, 스태프 부서, 뭐 인사라든가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직접 응?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 간접 부서라고 하죠. 간접 부서, 스텝업만, 그 스텝업만은 그 부서를 다 통틀어서 또 그것도 관리라 그런다. 관리 부서라 그런다. 예. 근데 삼성은 그런 관리가 아니라, 아 그런 관리도 물론 잘하지만은, 예? 말해 인맥 관리, 예? 대한민국의 정치권, 응? 법조계, 예? 언론 이런 대한민국에 힘 좀 쓴다 하는 그런 집단들의 그 관리를 너무너무 잘 철저하게 잘합니다. 예, 삼성에 들어가면요, 예, 뭐부터 하냐? 예. 네가 알고 있는 예. 네 가족들 친지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 뭐. 어? 정치인이 있느냐, 대학 교수가 있느냐, 그래가지고, 그 이름하고, 뭐, 나이하고, 뭐, 전화하고, 연락처하고 쫙 쳐내요. 그걸 다 모으는 겁니다. 모아.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어. 그럼요, 삼성의 직원이 몇십만 명이잖아요. 거기서 나오는 그 데이터량이 무지막지합니다. 그, 맨날 그 사원 뽑을 때마다 계속 그걸 해요. 그것뿐만 아니라, 뭐, 어쨌든, 그렇게 하고, 검사들, 판사들, 그 다음에 경찰, 고위 경찰들, 그 다음에 세무서, 그 다음에 뭐 관공 그 노동부 이런데, 예. 전부 관리해요. 업무상 어쨌든 필요한 그런 공무원들 또 다 관리하죠. 언론 관리하죠. 사법부 관리하지. 예. 언론 이 뭐 그 다음에 사법부 다 삼성에 거의 다 그 장학됐다고 보면 돼요. 조금 그 삼성에 일단 그 삼성 장학생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. 돈을 줍니다, 삼성에서. 똑같은 명목 오래가지고, 뭐, 정기적으로 계속 가더래요. 그리고 그 업계의 정설이 있죠. 삼성 돈은 먹어도 돼. 예, 삼성 돈 먹었다고 탈라는 법 없어. 실제로 삼성에서는 돈을 준 거를 갖다 안 까죠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죄의식 없이, 그것도 금액도 딱 보면요. 100만원, 200만원, 이렇게. 법에 걸려도 큰 사달이 안 날 정도의 돈. 그걸 지속적으로 줘요. 돈 전달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. 뭐, 책에다 끼워서 주기도 하고, 뭐, 선물, 같이 이렇게 포장해서 주기도 하고, 어? 주로, 그, 지인을 통해서 전달합니다.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홍길동한테 내 의뢰를 줘야 되겠다. 그러면, 홍길동 치면, 홍길동과 관련된 삼성, 안에 있는, 삼성그룹 안에 있는 이 직원들 이름이 딱 나오거든요. 깨가지고 불러다가 이렇게 좀 확인해가지고 이렇게, 그런 식으로 전달하고, 아니, 별짓을 다 합니다. 예, 저는 그걸 직접, 요 얘기 한번 하자면요. 예, 삼성 비서실에, 예? 돈선이 기계 좀 많았다, 이선이 기계, 바라락 하는 거, 의뢰에 있는 거. 아, 그게 있었어요. 아, 여직원들은요, 그 100만원, 200만원 거기 봉투에다가 담는 거 있잖아요. 그때 5만원 권 나오기 전에요, 예. 5만원 권 나오고 나서 아주 그 편해졌죠. 예. 만원 권만 있었을 때는 100만원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. 5만원 권이 없었을 때. 돈선이 기계가 있었다니까. 그 돈만 세가지고 봉투에 넣는 걸 갖다 업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. 에휴, 진짜. 무수하게 풀어진 겁니다. 그,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게 있죠. 그, 전부, 예, 전부 사실이에요. 예, 거의 100% 다 맞습니다. 근데 얼마나 그 삼성 내부에서 그, 김용철 변호사 욕들을 해야 되고, 뭐, 지역을 가지고 막 말갈바 하고, 뭐, 깽깽이들은 뭐, 어쩔 수 없어, 막 이러고, 삼성 그 사내에서. 얼마나 심했는데, 그게. 어쨌든, 삼성의 떡값은 이건 지금은 없어졌나요? 모르겠어요.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. 직접적으로 돈 뿌리고 그러진 않을 텐데, 삼성도 위험해서. 대리를 통해서, 예, 어떤 외부 기관을 통해서 돈을 뿌리겠나, 요즘에? 예? 어쨌든 그 뇌물 사건에 다 흘러들어가잖아, 삼성은. 예, 박근혜, 무슨 뭐 최순실, 거기에도 보면 삼성 돈이 몇 번이 흘러들어갔잖아요. 그 왜 그런 짓, 그런 짓을 해. 정경유착이죠. 엄연한 정경유착이죠. 근데 지금, 황교안도 그 떡값에서 자를 수 없어요? 예, 황교안도 지금 떡값 먹었다는 게 지금, 이 떡값을 거론해가지고 우리 노회찬 의원이 옛날에 의원직을 이뤘습니다. 떡값 받은 검사 명단을 불렀어요. 그랬더니 의원직을 박탈시켜버렸어. 아 날라갔어요. 근데 저 무슨 응? 아시죠 여러분들? 응?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그 우리 정봉주 의원도 그 이명박 그 다스 그저 이명박 거라고 그 얘기했다가 응? 징역 갔어요. 징역.
조문지 의원. 나는 뭐 진짜 다스 그래서 사면복권 되고 그래서 다스가 저 이명박 거로 그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래서 혼자만 사면복권 됐잖아요. 예, 복권 되고 이제 복권. 자 윤석열 청문회에서 삼성 떡값 의혹 거론에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. 윤석열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 이분이 어마어마한 폭로를 했죠. 삼성에서 이렇게 막 뇌물 돌리고 그런다. 그거 다 사실이에요. 1999년도에 김용철 삼성 법무팀장 1999년도에 황교안에게 상품권 줬다. 떡값 쳐먹은 거예요. 윤석열 검찰총장 투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삼성 떡값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상품권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. 그리고 주진희 기자도 얘기했잖아요. 주진희 기자도 300만원치 상품권 줬다. 근데 그리고 밑에 있는 검사들 5명인가 6명한테 각 150만원어치씩 SS 패션 그 상품권을 줬다. 근데 그거 약간 슈킹. 슈킹. 배달하고 읽힌 거예요. 주려니까 안 좋은 지가 다 처먹었어? 그 지금 주진희 기자는 그러잖아요.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. 자신 있는 거예요. 저는 제 얘기 아닙니다. 주진희 기자 얘기예요. 그거만 바로 처먹은 게 아니라, 그때 그 삼성의 그 비서실에 있는 임원들이 여자들이 돈으로 사가지고 성매매 사건을 했는데, 그냥 성매매를 한 게 아니라 막 두들겨 태우랬어요. 막 그 여자들을.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받으면 그 여자들이 고소고발을 해버렸습니까. 개망신 당한 거죠. 근데 그걸 또 다 언론 통제를 해가지고 그게 앱에 보도도 안 됐어요. 응?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검사들한테 삼성에서 수고했다. 우리 잘 봐줬어. 그래가지고 상품권하고 에버랜드 이용권을 줬대잖아요. 황교안이는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갔대잖아요. 그래서 황교안이가 2008년도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하고 뭐 소송까지 해가지고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중고예요. 뭘 안 줘 안 주기는. 주진희 기자가 자신 있다잖아. 이 건하고 또 별건이지만은 어쨌든 바로 처먹으면 안 되니까요. 근데 이제 우리 제가 아쉽다고 얘기한 게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세게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. 그러고 그 윤석열 후보자가 삼성 떡값 관련해서 진술 조사를 받았지만은 수사한 사람이 내가 수사했다 그거를 그 사람이 그 진술 내용을 제3자한테 말하기는 어렵다. 이게 한계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얘기하면 또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. 야당에서 그냥 막 뒤집어엎고 난리치겠죠. 그리고 실제로 그 수사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미주알고주알 여기에 발설한다는 게 이것도 말이 안 되죠. 교환이의 잠못 자는 날은 계속된다. 황교안이 언제 한 방에 훅까지 모르거든. 지가 지은 만행이 하도 많아서 그걸 떼어먹었다는 거냐. 황교안 검사 대단하다. 황교안 끌어내리라. 황교안이요 SS 패션 상품권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. 정권에 그 개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.